안녕하세요. 점점TV입니다. 오늘은 제가 탭에 관련된 제품 한 개를 들고 왔습니다. 탭이라고 함은 나사 산을 만들어주는, 쉽게 얘기하면 길이를 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탭이 원래는 길이와 탭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8mm 볼트를 박으려고 8mm 탭을 낸다고 하면 그거보다 한 2, 3mm 작은 길이로 먼저 타공을 한 다음에 탭으로 다시 구멍을 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탭 같은 경우에는 핸드탭 같은 경우에도 뭐 객단 금액이 비싸기도 하고 길이를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사실 전문가용은 아니고요. 가정에서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제품을 제가 들고 왔거든요. EX파워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이 제품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인데요. 탭과 길이가 일체형이 되어 있습니다. 일체형이 되어 있어서 제품을 뜯어드리게 되면 포장 되게 억세게 났네요. 일단 금액대가 23,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탭과 길이가 일체로 되어 있어서 타공과 동시에 탭을 낼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철 같은 경우 최대 3mm까지 타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테인리스는 되지 않고요. 3mm까지 타공이 가능하고 티타늄 코팅으로 되어 있어서 이 제품 한 개로 150번까지 타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장 측에서는 기계로 200번까지 타공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 손으로 하면은 최대 150번까지는 타공을 할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길이는 8mm고요. 이렇게 총 5가지의 제품으로 나옵니다. 타공 길이는 3, 4, 5, 6, 8mm. 이렇게 5가지가 나오고 금액이 2만 원 초반이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은 편이죠. 제가 이 제품으로 제가 시연을 한번 해보려고 제가 드릴 두 대를 들고 왔거든요. 요996 타입의 드릴과 880 드릴로 제가 타공을 하고 볼트를 체결하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3mm의 이제 빠찌라고 부르는 제품이고요. 3mm이기 때문에 일반 길이로도 기본적으로 타공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에다가 저 제품의 최대 타공에 대한 두께가 3mm였기 때문에 제가 3mm를 들고 왔거든요. 3mm로 제가 8mm를 뚫고 제가 이 볼트를 한번 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타공할 때 물이나 그런 절삭류의 제품을 써주시면은 열나는 것도 방지가 되고 그렇게 작업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제가 일단 그냥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센터펀치로 찍어주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안전에도 괜찮고요. 오늘은 제가 어디 뚫는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한번 막 뚫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크게 막힌다는 느낌 없이 구멍이 잘 뚫리고요. 일단은 탭이 잘랐는지가 이 제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탭이 잘랐는지 한번 볼트를 박아보도록 할게요. 8mm에 30mm 제가 볼트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잘 박히고요. 뭐 버벅거림이나 어디 걸리는 느낌 없이 잘 박히는 모습이고요. 뺄 때도 크게 문제없이 잘 박히네요. 일단은 타공이 된 제품의 모습인데요. 뭐 이발이는 낮지만 원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적당히 잘 뚫린 느낌이고요. 이발이는 어쩔 수 없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이게 제품 타공된 모습이고, 다음에 길이 같은 경우에는 코팅이 크게 벗겨지지 않고요. 이쪽 탭 쪽에 코팅은 조금 벗겨졌는데 앞쪽에 이빨은 문제없이 지금 잘 살아있는 상태고요. 제가 써보니까 뭐 크게 버벅거리거나 아니면은 뭐 억지로 내가 힘으로 밀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지 않고 타공이 잘 되는 느낌이고, 이 제품 가성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금액이 한 2만 원 초반 정도에 팔리고 있을 거예요. EX파워에서 나온 제품이고 길이와 탭이 일체로 된, 그래서
뚫고 다시 빼고 탭을 끼우고 박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조금 줄여준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거나 해서 정보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길이와 탭 일체형 제품이었습니다. 이상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